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보살입니다. 2021년 신축년 9월달 우리 소띠 여러분들 운세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신축년 소가 소의 기호, 또 나가는 삼재에 끼신 분들이 많고, 또 성주운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아홉수에 걸리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올해 대체적으로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게 가셨어요. 그리고 손님 중에 소띠 여러분들이 편화되는 분이 없었습니다. 일적으로나 아니면 또 사업적으로나 또 인간풍파로 이렇게 조금 힘들게 가셨던 분들이 많지만, 요 8월 넘어가면서부터 운세가 약간은 바뀌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9월달 운에는 또 대운이 역할을 하고 일적으로 금전이고 벌수 있고 또 일적으로도 내가 이룰 수 있고 또 귀인도 나설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 소띠 여러분들 9월달 운에는 굉장히 운이 좋은 운이고 또 내가 상승할 수 있는 운이고 내가 날개를 펼수 있는 이런 운이기 때문에 힘내서 움직이시면 좋은 결과 있겠고 또 힘든 과정에서 풀어질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25살 정축생 분들 대체적으로 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대체적으로 조금 바쁘게, 마음이 바쁘게 움직였어도 내가 마음만 바빴지 모든 일에 이렇게 성과 있게 움직이질 않고 조금 힘들게 가셨던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9월달 운에서는 내가 이룰 수도 있고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 25살 소띠분들이 뭐 변화수, 변동수, 움직임수도 찾아오지만 내가 귀인이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운이 또 따라오고 또 앉은 자리가 편안해지는 이런 운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이면서 매사는 한코한코 열려가면서 풀어질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또 귀인운도 들어오지만 인연의 운도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혼자 있으신 분들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 25살 소띠 여러분들이 9월 달에 좀 힘들었던 운에서 풀어지고 안정을 찾아가면서 내가 귀인이나 인연의 운도 찾아오고 9월 달에 굉장히 활기차게 움직이면서 내가 발돋움 치고 나갈 수 있고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고 조금 한 걸음 나설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몸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길조심, 차조심도 나오지만 내몸 관리 좀 잘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7살 을축생 분들. 37살 을축생 분들이 일곱성주가 들면서 나가는 삼재에 좀 힘들게 가신 분들이 많아요. 또 일찍 결혼하신 분들 부부간에 시끄러워서 이별수도 부르신 분들이 있고 또 인연으로 또 결혼 앞두고 또 괜히 또 시끄럽게 움직이면서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9월달 운에서는 내가 조금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운이에요. 요 힘든 과정에서 벗어나고 9월달에는 내가 영업사업 하시는 분들 뭐 사업적으로 영업적으로 일이 전개되면서 나한테 득이 될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또 문서의 변화라든지 변동수라든지 운이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내가 문서를 잡고 가실 수 있는 이런 운도 찾아오고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버겁더라도 잡고 가시면 나한테 큰 문서가 될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또 새로 사업이라든지 뭘 시작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9월달 운에서는 내가 금전수로 내가 벌고 갈수 있는 운이 있기 때문에 9월달 운에서는 내가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도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7살 소띠 여러분들이 9월 달운에서는 내가 문서운도 따라오고 또 영업사업에서 금전수도 안정을 찾고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도 내가 득이 될수 있고 또 일적으로나 영업적으로나 아니면 내가 가정생활 쪽에서도 조금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운이 찾아와요. 하지만 부모님으로는 약간 좀 근심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 좀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49살 개축생 분들. 49살 개축생 분들이 열심히 일했어도 소득이 없고, 내가 열심히 하느라고 했어도 늘어나기보다는 조금 힘들어서 허덕거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쁜 숨몰 하셔가면서 가시는 분들이 많지만, 9월달 운에는 그래도 내가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 금전적으로도 영업사업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운에 계속 들었습니다. 또 사업으로도 이어지고, 인연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또 내가 한 거래처에서 다른 거래처로
무엇도 이렇게 같이 늘려갈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하고, 내가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 일이 마무리지면서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 49살 소띠 여러분들이 9월달 운에 내가 잠시 쉬는 분도 있겠지만, 잠시 잠깐은 이렇게 조금 머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활동성 있게 움직이고 모든 것이 나아지는 운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 49살 개축생분들이 문서의 변화, 변동수 있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운도 있고 문서를 변화를 줄 수 있고, 새롭게 뭐 진문서라든지 차문서라든지 변화 줄 수 있고 변동 줄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9월달 운에는 문서의 변화라든지 변동수라든지 움직임수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49살 개축생분들이 부부간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부부간에 괜히 시끄럽게 소리가 나오고 자손으로 약간 근심이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손이나 부부나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61살 신축생분들, 올해 한갑 맞으신 분들 많고, 뭐 생일 뭐 국도 끓이지 마라, 또 뭐 음식 잔치하지 마라 말씀들 많으셨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61살 소띠 여러분들이 내가 생일상을 받아서는 좋은 일이 없고 몸수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9월 달에 우리 신축생분들 뭐 움직이거나 변화를 주거나 이렇게 변동수를 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수에서 변화, 변동수, 움직임이 찾아오기 때문에 내가 문서의 변화라든지 직장의 변화라든지 이런 변동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 변동수가 나오고 앉은 자리가 약간 들썩거리는 수에 나오기 때문에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를 주셔도 내가 힘들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편안해지는 이런 운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내 몸수를 조금 힘들게 가셨던 분들, 몸수가 조금 가볍대 소리하고, 몸에 또 지병 있으신 분들은 몸수가 조금 회복되는 이런 수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61살 신축생 분들이 인연의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혼자 계신 분이라든지, 또 사람을 이렇게 새로 만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인연의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연인의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 짝을 만날 수 있고, 내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내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업적으로도 파트너를 만날 수 있고, 또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이어갈 수 있고 인연으로 만날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 61살 소띠 여러분들이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도 찾아오지만 인연의 운으로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 61살 소띠분들이 투자, 투기 이런 건 조금 피해주세요. 인연의 운이 들어오고 귀인의 운은 들어오지만, 사람 믿고 투자하거나 어디다 사람 말 듣고서 내가 금전을 움직였다가는 괜히 금전수를 조금 말리는 수가 생기고 손해보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3살 기축생분들, 73살 기축생분들이 자손으로 뭐 좀 힘들었던 것도 풀어지는 수에 들어있고, 앉은 자리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를 주시는 것도 9월달엔 괜찮습니다. 문서의 변동, 변화수, 움직임수도 9월달엔 다 따라오기 때문에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 문서의 이동이나 변화, 사고팔고하는 것도 내 운에 따라오기 때문에 9월달에는 답답했던 운에서 풀어지는 수에 들어있어요. 우리 73살 소띠분들이 사람으로 인해서 약간 입설레 귀설레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런 사람하고 말, 내가 언행을 할 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맞는 말을 하고 내가 옳은 소리를 했어도 나한테 구설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운이기 때문에 괜히 사람 속에서 인간 구설 따라오려는 수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거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매우 편안하게 움직이세요. 안전방석을 움직이든가 문서의 변화를 주든가, 대체적으로 자손도 편안하고 다 편안하게 움직이시겠지만 요 사람으로 구설수가 따라오면 괜히 마음의 근심이고 걱정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 9월달에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내가 날개를 펼 수 있는 이런 운이기 때문에 우리 소띠 여러분들 힘내서 화이팅해서 움직여주시면 좋은 결과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